완도 앞바다에 바다의 보물, 해조류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가 개장을 한 건데요. 이색적인 체험과 볼거리 가득한 박람회 현장,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2014인분의 미역국을 나눠주는 대규모 개장 행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볼 것도 많고 여러 것도 많고 멱도 맛있고 멱국도 주니까 또 좋고 세상 멱국 주는 박람회 와서 처음 먹어보네. 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조류 쪽에 박람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멀리서 대구에서 왔거든요. 대구에서 왔는데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도 미역국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박람회를 둘러봤습니다. 입구부터 인사 인해인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해조류 체험장인데요. 완도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해조류를 보고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기계가 해조류들을 수시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줘서 보다 자세하게 해조류를 볼 수 있었어요. 게다가 실제 양식장처럼 꾸며놔서 더욱 생생하게 다양한 해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 좋아하겠네요. 네. 이 느낌이 어때요? 만져보니까? 미끈미끈하죠? 네. 미끈미끈하죠? 네. 아, 직접 보니까 어때요? 그 음식에서 봤는데 신기해. 진짜. 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김은 지금 김이 끝나는 시기라 보면 끝다리가 좀 하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좀 멋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인데 이 김을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도 있어요. 아, 먹어볼 수 있어요? 네. 오~ 생김을요? 야. 맛이 어땠어요? 굉장히 바로 짭조름한데 네. 짭짤하면서 이 맛이에요. 네. 짜죠. 생생한 해조류 체험은 생태 환경관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치 잠수함처럼 꾸며놓은 이곳에선 해조류의 영상부터 실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너가 가장 인기였는데요. 엉겨놓은 것 같으네요. 정말로 많이 있는데 그 섬을 갔다가 여기다가 뜸하다가 갖다 놓은 거 갔어. 그래갖고 너무나 좋았어, 보기가. 바로 타이드풀입니다. 타이드풀이란 썰물대 암초지대의 움푹한 곳에 바닷물이 괴어 생기는 웅덩이인데요. 특이한 해조류와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개발된 해조류 양식 기술까지 알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해조류 생태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곳입니다. 한편 전시관 밖에선 신나는 수상 레저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아유 이게 재밌겠네요. 네. 여기요. 네, 해달. 아, 가만, 네. 저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네, 이게 손잡아서 핸들이라고 잡아서 돌리면 자전거 타듯이 타면 되는 거죠. 네, 정말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운동 제대로 되겠어요. 바다 위에서 자전거를 타본다는 거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완도 해조류 박람회 진짜 최고입니다. 아, 근데 한 10분 타고 나면 힘들겠군요. 네. 오리배도 페달 밟는 사람 진짜 고생하잖아요. 네. 오리배랑 비슷한 거죠? 페달을 밟는 건 비슷한데요. 바로 바닥으로 바다가 보여서 좀 더 스릴이 있더라고요. 박람회 오시면 꼭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수상 자전거로 에너지를 소비해서인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는데요. 바로 건강식품관입니다. 오, 어휴, 음식이 이렇게 많아요. 네, 정말 다양한 해조류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시식 가능한 코너까지 있다니 안 가볼 수 없겠죠?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해조류 국수 체험입니다. 근데 여기가 국수가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가 라면 국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비법에 육수에다가 쫙 짜서 넣으면은 라면처럼 꼬불꼬불하면서 이게 응고가 되면서 국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국수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집에서 만약에 하신다 해 드신다면 이 비법의 국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물하고 식초하고 이걸 짜서 면을 만든다고 합니다. 한번 짜볼까요? 오, 식초가 응고를 시키나 봐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면이 재밌는데요, 이거. 네. 나오네요. 이거
뭐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네요. 네. 너무 잘 짠다.